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지난주 일은 15년 만에 최저기온을 기록한 날이었는데요. 최강 한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청 광장에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국가안보와 북핵 폐기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입니다. 태극기를 손에 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주최하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주관하는 국가안보와 북핵 폐기를 위한 국민기도회 및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이영훈 목사와 김삼환 목사는 북한이 핵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해도 하나님만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지켜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망가지로 위협할지라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이종윤 상임 대표는 북핵에 관한 한국교회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는 북한 핵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 폐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일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믿지 않는 형제들까지도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북핵 폐기를 위해 담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국민기도회에서는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를 비롯해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와 세계기독군인선교협의회 회장 이필섭 장로, 예장통합여전도회 박인자 회장 등이 대표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편 이번 기도회는 서울뿐 아니라 대구와 춘천, 포항과 전주에서도 열렸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